자, 이전 시간에 우리가 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반복문을 언제까지 실행할 것이냐, 바로 반복 조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반복 조건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만든 반복문은 무한대로 실행이 돼서 원하지 않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복문을 중단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자, 여기 있는 이전의 코드를 수정해 보죠. 이 코드의 문제는 뭐였죠? 여기에 있는 값이 고정값이기 때문에 이 반복문은 정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우선 i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자, 이 변수가 하는 역할은 반복문이 언제까지 실행될 것이냐에 대한 일종의 기준점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반복문이 실행될 때마다 저 i의 값이 1씩 증가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죠? i는 i의 현재 값 더하기 1이 i의 값이 되도록 하는 코드이죠. 자, 그러면 얘는 실행될 때마다 i가 0이었던 것은 1이 되고, 1이었던 것은 2가 되고, 2였던 것은 3이 되겠죠. 자, 이런 코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는 무엇이냐면 반복적으로 실행될 때마다 i의 값을 1씩 증가시키는 코드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로 이 부분에 이제 신의 한 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i가 10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에 있는 요것은 비교 연산자고, 비교 연산자의 결과는 자, 이두 가지 좌항과 우항을 비교한 결과에 따라서 true 아니면 false를 리턴해 줍니다.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이 while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 true 아니면 false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서 true인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실행이 되게 되는 것이고 false인 경우에는 반복문이 종료된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죠. 바로 이두 가지 특성을 결합하게 되면 자, 여기에 있는 이 i 값이 0부터 시작해서 이 반복문이 실행될 때마다 i의 값은 1씩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것이 실행이 되면서 i는 0이었을 때 10과 비교하면 10이 더 크기 때문에 true니까 실행이 됩니다. 1일 때 true이기 때문에 실행되다가 얘가 9일 때 마지막으로 실행되고 i의 값이 이것에 의해서 10이 됐을 때 10과 10을 비교를 하는 거죠. 예, 두 개의 수는 같잖아요. 그러면 이 조건은 false가 되면서 더 이상 반복문의 실행이 멈추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coding everybody라는 텍스트가 10번 출력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문자를 끊고 더하기 더하기 다시 문자를 시작시키는 거죠. 그리고 요 더하기 구문 사이에다가 i를 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0부터 9까지 숫자가 출력되게 됩니다. 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프로그래밍에서는 숫자를 카운팅할 때 관습적으로 0부터 카운팅을 하게 됩니다. 예, 보통 우리 현실에서는 1, 2, 3, 4 이렇게 하죠. 프로그래머들은 0, 1, 2, 3, 4, 5, 6, 7 이렇게 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반복 조건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뭐 시간이 조금 짧게 지나갔지만 일단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 while문 대신에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포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